맨날 누구 닮았어. 한 50명 돼. 이 내가 이미테이션인 것 같아. 이 사람. 잠깐만, 이 새끼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오늘 왜 그래, 너? 평소보다 더 심하잖아. 뭐야? 방송하지 마? 니랑만 놀아? 까마귀처럼 점잖게 자든가, 임마. 자, 일단 그 너무 애처롭다고 하니까 팡팡을 한번 할게요. 알았어. 됐지? 아빠 방송 좀 할게.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 전문가는 아닌데, 허가받은 전문가는 아닌데, 약간, 야매 전문가들이 많으셔. 야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꼭 물어보시는 거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은, 다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소통 방송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숙해님, 관리자님들 수고, 우리 관리자님들 수고가 많죠. 그만 좀 해라, 발순아. 새끼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데 맨날 방송할 때마다 이게 뭐하는가? 죽어라 꼰대기 팡팡이 죽어 새끼야. 엉덩이 팡팡 자동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갈수님 다 끼워 줘 가지고 요즘 AI들 많이 발전됐잖아요. 저 하는 꼬라지 봐요. 저그 옆에다 침대에다 하나 설치해 놓고 갈수님 엉덩이 24시간 두드려 주게 기계 하나 누가 만들어 주세요. 저 힘들어요. 미치지 않고서 24시간 엉덩이 두드려 달라는데, 그게 아무리 그 집사가 고양이 좋아해도 그건 힘들죠. 까마귀 사람처럼 앉아있다고요? 아, 제가 원래 저래요. 제가 옆으로 삐식이, 무슨 여자처럼 앉아있어요. 맨날 여자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아니면 두 발로 이렇게 앉듯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뚱땅이님, 젊어진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젊었어요. 평소 방송은 진짜 후회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평소 제가 방송을 어떻게 했길래 단지 그냥 파마하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제가 참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도 방송할 때 세수는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세수는 하고 방송을 할게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징글징글해요. 귀여워요? 아, 여러분들 보시면 귀엽죠? 하지만 난또 계속 땡기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엽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등 계속 땡기고 있어요. 보실래요? 이제 곧 땡깁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가끔 보니까 귀엽지만은, 저는 이거 계속 등에 올라와서 땡기고, 공댕이 팡팡 해달라고 지긋지긋해요. 1년 내내 이럽니다. 1년 내내. 사랑을 갈구하는 갈순이는 맞는데, 이 정도 되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땐이 정도면 스토킹이야. 맞아 임마. 뭐가 아니야 새끼야. 야, 아니 말 엉덩이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방송하지, 아빠? 아니, 올라오지 말고. 아빠 지금 방송하잖아. 아, 와, 등을 계속 땡겨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데 등을 계속 자꾸 땡기고, 엉덩이 팡팡 해달라고 등을 계속 땡긴다. 파마에서, 동네 아줌마. 아이, 사람이 파마는 했는데 동네 아줌마라니. 이 사람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구독자지만. 파마를 했습니다. 이쁘죠? 제가 또 파마하고 미용실 갔다 오면 예뻐요. 미용실 갔다 오면 많이 예쁘죠? 근데 그동안 또 너무, 근데 쟤는 원래 저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 고양이는 뭔가요? 왜 방송하는데 뒤에 저렇게 앉아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름은 갈순이고요. 방송 내내
방송 2시간 내내 저러고 있을 겁니다. 예, 저러고 있을 거고. 원래 그래요. 방송 끄면 뭐안 그러냐? 아닙니다. 방송 꺼도 저러고 있고, 잘 때도 저러고 있습니다. 24시간 제 뒤에 저러고 있어요.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우리 알아봐. 한국은 위대한 나라 맞으니까, 너 어디 가서 구독자 좀 모아와라. 네 아랍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아랍 친구들한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나좀 구독 좀 하라고 해. 너 아랍 어디냐고, 이 자식아. 어느 나라야? 아랍이 뭐다 니네 나라야? 다 니네 나라야? 아니잖아. 너 아랍어 아니? 모르지. 그치만 너는 아니지, 이 자식아. 어디 대놓고 너라 그러냐? 아무리 그안 보여도 챙겨주셔야지. 너라 그러냐, 이 자식아. 아랍인을 좋아하십니까? 뭐 아랍인을 특별히 뭐 따로 아랍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랍인을 싫어할 이유도 없죠. 예, 아랍인을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뭐 아랍이라고 뭐. 그치, 너도 그렇지. 아랍 싫어? 아, 갈순이는 아랍이 싫답니다. 예, 갈순이는 아랍이. 정확히 싫어? 네, 정확히 말했어요. 갈순이는 아랍이 싫대요. 하지만 저는 그 아랍이 딱히 싫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먹방 안 하나요? 예, 오늘은 먹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연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잘 봐봐. 뭐가 또 왔다. 아웅이, 오, 아웅이 나갔네, 또. 잠깐만, 이거 아웅이가 나가면 뭐, 아웅이 너왜 나가냐? 치킨만 오잖아요. 아웅이는 항상 옆에 와요, 그냥. 이게 우리 애들 좀 특징이 좀 그래. 좀 사람 같아, 애들이. 그, 지금 치킨 없으면 방송을 하든 말, 니는 방송해라. 나는 그냥 우유통에서 잘난다. 눈, 코빼기도 안 보여. 근데 치킨, 치키잖아? 아니, 옆에 와가지고 그냥 바짝 친한 척 하고 있어요. 아웅이는 가슴살 좋아해. 근데, 껍데기는 아웅이가 싫어하니까, 이걸 이제 껍데기 먹고, 아, 유상인님. 성질내는 거 보니까 내가 맞죠. 유상인님은 이제 동영상에서 성질내는 것만 보다가 라이브 처음 보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닌데? 생각하다가 이 식기약을 내가 성질을 내니까 그 사람 맞네. 이런 거 같지. 고양이 핑계가 아니라니까. 닭통에 또, 아니, 미안하다. 다 먹어볼 때. 아, 다 먹어볼 때야. 기다려. 내가 모르고 다 먹어볼 때야. 아웅이 그 가슴살 여기 있다. 아웅이 그 가슴살. 일단 아웅이가 아니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진짜 찍어야 돼도 통한다니까.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게 무슨 고양이 먹방입니까? 맨날 고품격 고양이 방송에서 맨날 먹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식혀도 줘야지.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허겁지겁 먹다가 체하니까 토하더라고. 얘 사람들 안 믿을 거야. 이거 아파트 5층이에요, 제가. 아파트 5층에 살잖아. 고양이가 아파트 밑에 내려놓으면 얘 집에 찾아올 것 같아요?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 아니야. 응? 엘리베이터 문만 열어주잖아?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문만 열어주잖아? 얘 5층까지 알아서 와요. 5층 와가지고 집 앞에 정확히 찾아오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어, 진짜. 씹어먹어, 새끼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죠. 예, 고양이 먹방은 없습니다. 제가 최초로 시작하고 있고요. 고양이들한테 보여주시면은 고양이들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고양이들이 저걸 먹는구나 하고. 예, 집집마다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아, 위티비님 같이 고양이랑 라방 보신다고, 먹방 보신다고. 고양이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아, 이거 네가 싫어하는 거야. 날개살이. 아빠 살.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방송이죠. 고양이 먹방인 경우는 검색해봐요. 고양이 먹방은 없어요. 모두 주무시고요. 일반 방종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